함양산삼항로엑스포 조직위원회 46회차 뉴스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직위원회 기획부 시부위원장 김성진, 조주희입니다. 지난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직위원회는 3월 6일에 경남 최고의 국립대학교인 경상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경상대학교 직원, 학생, 외국인 유학생들의 엑스포 관람과 자원봉사, 학술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산삼엑스포는 각종 체험학습과 소풍이 많은 가을에 개최되는데요. 지난주 조직위는 학생단체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 전국 16,000개 학교에 단체 관람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인근 학교, 유치원, 교육청과 단체 관람 관련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주에도 인근 학교, 유치원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체험학습 관련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재단법인 경남 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조직위원회 이사장인 백두현 고성군수는 4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예정이었던 경남 고성공룡 세계엑스포를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9월 18일부터 11월 8일로 연기한다고 지난 3월 5일 오후 2시에 밝혔습니다. 고성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엑스포 행사장 특성상 밀폐된 공간이 많아 관람객의 안전을 고려했을 때 엑스포 개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9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개최되는 우리 엑스포와 행사 기간이 겹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성공룡 엑스포는 이번이 다섯 번째로 개최되는 엑스포이고 우리 산삼 엑스포보다 일주일 먼저 시작하고 2주 정도 늦게 끝나 단체 관람객 유치에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백두현 고성군수가 9일 오후 3시에 서천수 함양 군수를 면담하기 위해 방문합니다. 고성공룡 세계엑스포를 연기하는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슬기로운 방안을 찾아 고성공룡 엑스포와 함양산삼 엑스포가 상생의 길을 찾아 나가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조직위는 2월 24일부터 엑스포 입장권 1차 사전 예매를 개시하였습니다. 온라인 예매 전문 사이트인 티켓링크에서 최대 60% 할인된 금액으로 예매할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 약 만 장의 입장권을 사전 판매하였습니다. 이번 주에도 업무 협약을 체결한 단체, 관내 업체 등과 협의하여 입장권 사전 판매를 진행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어느덧 엑스포가 2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직위 각 부와 함양군 그리고 경상남도는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위해 다방면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D-365 행사를 제16회 산삼축제 기간 중인 9월 10일 삼궁공원에서 개최한 바 있는데요. 엑스포 D-100일 행사는 6월 17일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경남을 넘어 수도권 관람객들에게 엑스포를 알릴 계획입니다. D-100일 행사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특히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 계시는 앱군인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현재 유튜브 채널에 2월 구독자 이벤트 당첨자 발표 영상이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당첨되신 30분은 조직위 공용 휴대폰 번호인 010-9524-3382로 당첨된 닉네임을 보내주시면 휴대폰 번호로 함양산삼 5년근 샛불이 교환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이벤트에 당첨되지 않으신 분들은 엑스포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3월 31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SNS 공유 이벤트에 꼭 참여하셔서 푸짐한 상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최근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이벤트 산양삼 교환 장소인 항로와 산지유통센터가 2월 22일부터 임시 휴관하고 있습니다. 재개장되면 뉴스브리핑을 통해 알려드릴 테니 경품 교환하러 오실 액군님들은 헛걸음하지 마시고 휴관이 끝나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주 뉴스브리핑 말미에 깜짝 퀴즈를 냈었는데요. 함양산삼항로 엑스포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에 대한 정답은 2020년 9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입니다.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 선착순 5분께 엑스포 입장권 1매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이성철님, 박진곤님, 하진봉님, HIA님, 예은주님은 조직위 공용 휴대폰으로 닉네임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깜짝 퀴즈는 함양산삼항로 엑스포가 열리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입니다. 이번 퀴즈는 객관식으로 정답 번호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1번 상림공원과 대봉산 휴양밸리, 2번 경상남도 도청, 3번 지리산 국립공원입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중 선착순 5분께 엑스포 입장권 1매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꾸님들 가정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없으시길 바라며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엑스포 채널 구독은 필수, 좋아요는 선택, 그리고 댓글은 사랑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조직위원회 기획부 시부 의장 김성진 조주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